네, 앞서 말씀드린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이게 이제 22년 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네.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뭔가라는 의미부터 좀 밝혀드리면 대규모 신규 국책 사업을 진행할 때이 사업이 타당한지 사전에 그렇죠. 검토하고 뭐 해야지. 검사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의 수문장 역할을 한다라는 수식어도 따라 붙었던 게 사실인데 네. 조금 기니까 예타라고 예타로,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예타를 풀어서 지역 수건 사업이죠. 이 사회 간접자본 SOC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준을 바꾸자는 게 골자인데요. 현재 신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이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도 300억 원 이상인 건설, 정보화 사업 등이 신규 사업에 적용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당에서는 총 사업비 기준을 올려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냐 봤더니 화면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1,000억 원으로인데 그래서 예타 그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요 올해 이같이 예타 기준을 완화하게 된다면 1999년 이후 22년 만에 기준이 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및 경제부총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예타 기준을 500억 원으로 한게 굉장히 오래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타 대상 금액을 조정하는 거 검토해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부가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회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22년 만이라 그러면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건설 경기라든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 완화가 된다면 분명 경기도 살아날 것 같고 그런 기대가 있는데 어떤 기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999년도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반대 입장도 덜어 있습니다. 국회는 일단 공청회를 열고요. 관련된 26개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편에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지를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여당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국난, 그러니까 국가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 부양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국가 발전하는 데에서 균형 발전 이런 게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타 본연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건데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에 예타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나 오래 걸리고 까다롭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기능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균형 발전이란 국가 주요 과제를 좀 달성할 수 있지 않는 않겠느냐 이렇게 좀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SOC 사업 활성화 기대도 되고 경기 진작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홍 경제부총리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 재정 규모 같은 경우에 현재 558조입니다. 게다가 프로젝트 단위도 커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문턱을 좀 낮추고 좀 풀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게 이게 혈세 낭비이고 또 미래 세대 부담 만좀 키울 것이다라는 입장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장을 들어보면은 1999년도 이 제도가 도입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도입 취지가 IMF 외환위기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상 낭비를 막겠다라는 취지였거든요. 다시 한번 뒤집는다 이런 부분을 또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예타 제도가 개편화된다면 지역균형 발전보다는 수도권에 조금 더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좀 편차가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한 현재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해서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 또한 있으니까 양측에 대립되는 입장을 잘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이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되면 건설주 당연히 좀 이제 순풍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오늘장에서는 워낙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어서 건설주가 좀뭐 좋지는 않지만 현대건설 살짝 지금 소폭 오르는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좀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투자 전략도 좀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좀 무겁잖아요. 빠지는 종목이 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주는 신고가 행진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빠지긴 하더라도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2조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건설주가 그동안 잘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좀 호재가 있었는데 우선 그동안 수도권 내 주택 공급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됐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아시죠? 재건축, 재개발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있죠. 기대감 네. 이런 부분이 건설주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맞아요. 또 민간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된다면 국내 대형 건설사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좋은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건설업 중에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대비 평균 31%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근데 국제 효과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백신 보급 확대 등으로 매출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앞서서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코로나19로 억압 수요가 이제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수주를 덧달 가능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 많은 업체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국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확충 기대감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1분기 해외 건설 수주액이 80억 달러 이런 부분을 좀 되고 있는데 1월, 2월에 비해서 3월이 좀 반등의 폭이 컸다라고 합니다. 긍정적이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 이런 부분을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분위기는 연말까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건설주를 바라볼 때 유의할 사항이 있는 게 건설업종 지수가 올해만 해도 30% 이상 올랐습니다. 기대감을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나홀로 호재가 상당 부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 오늘 52조 신고가를 뭐 기록한 현대건설, GS건설 그리고 이 대우건설 등 주가는 추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기대감이 있는데 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문가 대부분 건설주의 추가 상승 여력은 10% 내외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